공주시민대학 2021년 2학기 프로그램 중에서 미래를 읽는 눈, 뉴노멀의 철학, 세 번째 날입니다. 아마 이제 천천히 수강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예정된 시간 됐으니까 오늘 강의, 이제 세 번째 강의, 이제 앞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기, 비디오 화면 켜고 같이 하시면 제가 조금 더 기운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공동주의. 이제 이 개념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동주의와 새로운 거버넌스. 이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 복습 조금만 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뉴노멀의 철학이라고 해서 뉴노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개념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펼쳐진 경제 환경,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라는 상황을 가리키려고 만든 용어였습니다. 그 후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뉴노멀이란 말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용어도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바로 이 뉴노멀을 다시 극복한 뉴노멀, 그 코로나 전 단계,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대면 모임 이런 규제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을 쓰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 좁은 용법이 아니라 좀 넓은 용법으로 이 감염병의 대유행, 이것이 이제 빈번하게 그리고 더 짧은 주기로 되풀이될 거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전면화 또는 가시화, 요걸 염두에 둘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오용, 남용,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어떤 위험, 요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이세 가지 어떤 위기 또는 대격변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서 뉴노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코로나19라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감염병, 이것만 놓고 보자면 아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삼중의 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그닥 쉽게 이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건데요. 비디오는 안 켜시고 오디오가 켜지신 분 계신데 자꾸 여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혹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네, 비디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노멀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모종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1월 달쯤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짚고 가려는 세 가지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닥칠 어떤 위협이 될 문제로 이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뭐랄까 과학기술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조사한 전문가와 이제 대중에게 조사한 결과랑 일치하는 거죠. 바로 감염병의 대유행,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 자, 그렇게 보자면 제가 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나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사용하고 규정하고 했지만 어느 정도 확장성과 보편성을 갖는구나. 그런 확인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어떤 지구인 전체 위기 이 상황을 맞아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대처하고 또 풀어가야 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를 풀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 또 지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머리로만 이 문제를 문제라고 알면 이 문제를 풀려는 어떤 절실함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느낌, 이게 이제 너도 나도 다 같이 그 느낌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때 이번에 그 코로나19 같은 어떤 아주 강력한, 말하자면 전 지구인이 거의 동시에 겪게 되는 이 강력한 위기 상황, 여기에 대한 어떤 공포, 불안,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이걸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떤 계기로 삼아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어떤 출발점으로 이렇게 만들자. 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비로소.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우리에게 충격이 찾아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싶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지난 시간에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국은 이미 이제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이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그런 하드 파워 뿐만 아니라 어떤 매력 이런 걸로 승부하게 되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도 한국이 이미 뭐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조드렸지만 이게 무슨 국수주의, 국뽕, 뭐 우리만 잘났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일정한 수준, 이 수준을 그 부족한 부분, 우리 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자. 모든 부문을 다 끌어올리자. 그래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품격 이걸 갖추자라는 의미로 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가고 싶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믿었던 미국이나 유럽 이런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일본까지 포함해서요, 그닥 선진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국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전 세계에 퍼진 이 감염병 앞에서 마치 국가별 무슨 대항전 비슷하게 좀 경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과정과 일정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세계인들에게 공유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아닌 이제 다른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선진국이 그닥 그렇게 다 뛰어난 건 아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국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꽤 많이 많은 분야에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하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하곤 했던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간이 곧 돈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간 절차 그다음에 어떤 법규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꽤 많았죠. 그래서 불의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그다음에 여객선이 잠기고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 빨리빨리 문화가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우리가 미처 못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둘다 사실은 뭔가 추진력, 뭐 좋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뭐랄까 좀더 객관적인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후진국이거나 선진국을 따라가야 하는 이제 그런 시절의 전략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다. 외국에서 어떤 매뉴얼, 교과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을 좀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실험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코로나19 매뉴얼을 외국에 제공했던 그런 상황처럼 더 이상 선진국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좀 뭐랄까 자신을 가지고 해봐야 하는 그런 실험과 시도다라는 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짧게 한번 우리가 복습 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작년 초반에 김명희 박사님의 보건의료 전문가시거든요. 글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이 되풀이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한국이 겪었던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어떤 교훈, 이걸 한번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2014년 봄에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개개인에게 아주 잔인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려 몇달 동안
우리는 TV를 보면서 그 비극을 함께 겪은 거죠. 단지 무슨 영화나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이걸 구경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로 이제 겪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준 잔인한 교훈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말하자면 각자 자기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누군가 가만히 있으면 구해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질서 있게 차분히 기다리다가는 구조받지 못한다.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잔인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약 1년 만에 메르스라는 또 집단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르스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느냐? 바로 인간 사회에서 각자 도생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그 교훈과는 정반대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각자 도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감염병 상황 같은, 근데 이 감염병 상황은 아주 아주 특수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1년 반 넘게 함께 겪고 있는 하나의 일상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나 혼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이 감염이라는 상호작용의 소용돌이 인간의 만남의 어떤 그물이죠. 만남의 그물 속에서 홀로 빠져나갈 순 없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걸 피해갈 수 없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고 그 관계도 아주 긴밀한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는 마치 너무나 세상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타인의 어떤 도움이나 타인의 매개 이거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알아서 택배 기사가 원하는 물건을 문 앞까지 가져다 주는 이게 정상인 걸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회 또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이 메르스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는 이 1년에 걸친 두 가지 커다란 교훈, 이걸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각자 도생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면, 즉 혼자 나만 빠져나갈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불가능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질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럼 결국 같이 함께 뭔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당시 김명희 박사가 일하던 시민단체인 시민건강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또 다른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자, 그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가지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감염원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남에게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들 이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에서 남에게 감염시킨 일이 있다. 예, 그런 그 증언들이 많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데요. 이제 첫 번째에서 도출됩니다. 나는 코로나19 걸려도 괜찮다. 또는 나만 지키면 된다. 막 중무장하고 남들 안 만나고 등등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류 전체가 안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건 취약한 나라, 지역 이곳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오는 그래서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지구가 다 안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극복되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남들을 위하는 길, 뭐 이타적인 가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감염병, 그리고 이제 이전 세계적인 대유행, 특성상 결국 타인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보호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돌고 돌아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 지키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온 사회가 그리고 다른 나라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켜가며 돌아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협력과 연대는 말만 좋은 그런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수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협력과 연대 이런 말을 하면 에, 그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바로 그 협력과 연대가 실질적인 어떤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협력과 연대, 아까 제가 그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겪은 지금의 경험과 교훈,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우리가 세월호와 메르스라는 이제 비극적인 경험 후에 나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뭐랄까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 기본값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왔던 게 아닐까. 또는 이런 깨달음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공유되는 그런 어떤 조건? 이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도 됩니다. 짐작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걸음을, 이렇게 옮겨오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지구가 처해 있는 어떤 새로운 상황, 그걸 좀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이 사라진 걸로 보였던 경계, 여러 형태의 경계가 다시 살아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느냐?
특히 코로나19 전에는 어땠느냐? 이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 1979년경부터 약 30년 정도를 우리가 가리키는 이제 대표적인 용어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사실 그래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만 해도 이 모든 악의 근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핑계대곤 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맞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중의 위기를 가져온 그 원동력이 바로 최근의 자본주의의 흐름, 경향 이었던 건 맞거든요. 이윤 추구, 돈벌이 이것만 전면에 있었고 어떤 사회적인 측면 이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최근의 자본주의의 경향,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세계 자본주의가 완성되는 그 시점, 바로 직전까지라고 말씀드린다면, 사람과 물건과 정보의 흐름이 손쉽게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장벽들이, 경계들이 이게 사라지거나 아주 낮아진 거죠. 이게 이제 관철된 까닭은 자본의 이윤 창출 동기 이게 이제 그래야 관철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 이윤이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물류망이 이제 밸류 체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공급망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은 공급과 함께 이 유통,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 모든 어떤 연결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가령 제조업이 한동안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 막 밀려갔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땅값이 싸니까 이제 거기 공장을 짓고 거기 있는 인력을 동원하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세계 최고의 마스크 제조업체가 이제 3M이에요. 3M. 이 3M이 공장을 중국에 두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마스크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발한 직후에 미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결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생산된 마스크가 미국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마스크를 통한 어떤 이 코로나 방역 정책, 이게 이제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한 거는 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직전까지는 이 글로벌 물류망이 전 세계 가장 싼 곳으로 싼 곳을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구는 얽히고 설킨 거대한 공장처럼 작동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공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때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또는 재료들은 전 세계에 있는 곳에서 분업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한 곳으로 모여서 조립되는 이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지금도 이 점은 상당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대 자동차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가 이 차량용 반도체 이 부품이 없어서 그 생산되는 곳은 전 세계거든요. 없어서 그 자동차 조립하는 그
조업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이 글로벌 물류망이 전 세계로 분산 배치된 이유 때문인데요. 어쨌건 지구 전체는 지금 얽히고설킨 거대한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직전까지 지구의 모든 어떤 경계가 소멸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최근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어떤 세계의 뭐랄까,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국경이 아주 뭐랄까 번듯이 살아났다는 거죠. 국경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국경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자치주가 있기 때문에 주별 어떤 경계란 주별 경계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국경 역할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국가와 국가의 경계는 아니죠. 아무튼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들여다보자면 국경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치안, 그 경찰력이, 행정력이 미치고 그다음에 조세, 이 세금이죠. 세금을 걷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범위의 이제 안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권력, 주권 이게 이제 행사될 수 있는 범위. 가령 우리는 일본의 경찰을 파견할 수도 없고요. 또 일본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일본 정부도 우리들에게 경찰을 동원할 수 없고요.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경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경계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투표 또뭐 여러 형태의 투표가 있죠. 이제 그중에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 결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범위까지 이제 일본은 지금 새로 그 수상을 총리를 그 선출하는 그 어떤 선거 국면에 있는데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일본의 수상을 뽑는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선거권이 없는 다른 외국인들은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경계,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계 안쪽을 들여다보면, 난민, 이주민, 또 여행자 등 실제로 이런 권리를 말하자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민권, 한국 내에서 그런 권리를 충분히 다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단일한 주권자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자면 그 안쪽을 국경 내부 또는 국토, 뭐 영토 이런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단서가 있긴 해요. 그러나 기본 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국경이 코로나19와 함께 되살아났다. 앞에 신자유주의 국면 아래서는 이 국경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해가 지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아이들과 비슷한 처지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하고 싶어요. 각자 자기 나라 안에 이제 이렇게 다 모이게 된 거죠. 그 나라 안에라는 표현은 그 국가, 국경 안쪽으로. 심지어 이제 쉔켄 조약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럽 내에 이 국경의 어떤 통과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나름의 이제 조약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이 유럽연합, EU 국가들만 가입한 건 아니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협의해서 대충은 EU 범위랑 이제 비슷하게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 범위랑 비슷하게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 이제 맺어졌었는데 코로나가 발발한 지 아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쉔켄 조약이 무효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출입국 관리를 아주 강화한 거죠. 뭐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자국 유입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주별로 이주 간의 어떤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있었어요. 뭐 뉴욕 주 거주자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뭐 뉴저지 이런 데랑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하는 황당한. 근데 마치 그두 주의 그 접경은 뭐랑 비슷하냐면 서울과 경기 지역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뉴저지 주민이에요. 그냥 차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막는 별별 조치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일단 우리는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국경이라는 게꼭 필요하냐? 국경이라는 게 결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고 차별하는 어떤 그런 장벽 아니냐 질문은 많이 할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국경의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작동한다라는 게 이번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확인됐다는 거. 당위와 어떤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있더라.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government, 정부라는 게 있는데, 그 정부라는 거는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정부는, 행정력이 미치는 그 안쪽에서 작동하는 어떤, 통치 권력? 이거에 해당하는 게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국가기관을 이제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이제 헌법기관들이 있죠. 이게 이제 다 합쳐서 정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와 한국, 딴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차이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기본 성격을 잠깐 짚고 가자 보면, 국가나 정부가, 마치 이제 집에 해가 져서 돌아온 아이를 돌보는 그 엄마 같은 건 아니다. 왜냐면 엄마는 좀 일방적이죠. 애들을 돌봐야 하는 뭐 의무와 이런 걸 권한을 갖고 있는. 근데, 그런 엄마와 같은 게 아니라, 마치 이 아이를 맞이하는 엄마는 아이가 낳은 엄마 같은. 말하자면, 국민이 또는 유권자가 구성한, 어떤 권한의 위임, 또는 권력의 위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일단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죠. 거의 영구집권에 가까운 러시아 같은 희한한 정치체제.
또 영구집권은 아니지만 거의 영구집권 아닌가 싶을 이 자민당 몇십 년 그 정권을 이어가는 그런 일본. 또 이거 참 전체주의인지 뭐 선거인지 알수 없는 희한한 투표율을 내보이는 중국. 또 우리 윗동네인 뭐 북한 등등 여러 되게 예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쿠데타로 집권하는 기본적으로 현대 그 정치의 가장 기본형을 민주공화국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규정할 때 결국 정부는 그 국민이 또는 구성원이 구성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제 그 열거했던 몇몇 약간 의심적인 한 그런 나라까지 포함해서 정부의 성격이 그 국민의 또는 그 국가를 구성하기 전에는 국민이란 표현이 안 나오니까요. 전통 정치 철학의 이제 용어를 쓰자면 인민, 이제 영어로 people의 성격을 드러나는 드러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죠. 그 과정에서 결국 드러난 건 이제 우리 행정부를 포함한 중앙 또는 지방 정부뿐 아니라 그걸 구성했던 이 시민들의 어떤 특성, 요게 이제 함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그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가서 국빈으로 이제 대접을 받는 건 우리 국민에 대한 예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시민 정신의 어떤 성취. 이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전 세계가 한꺼번에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를 어떤 타개해 나가는 그 시민들의 어떤 특성, 요게 이제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토 개념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면, 그리고 이제 잠시 좀 이따 쉰 다음에는 그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성격, 뭐 서구에서는 어떻게 정부라는 걸 이해해 왔고 또 한국은 최근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순서로 갈 텐데요. 일단 영토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삶의 터전, 그리고 공동의 안식처. 이게 이제 영토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적되는 국가 폭력. 최근에 그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렇게 개봉돼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 일종의 국가 폭력이죠. 과거 이제 권력기관들, 경찰이건 안기부건 뭐 등등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폭력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차별. 이방인 혐오, 이제 특히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되게 깔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소득과 소비 격차, 다시 말하면 이제 불평등, 그다음에 이제 보건 의료 체계. 이번에도 경남 지역은 이 과거 진주 의료원이 이제 사라지면서 국립보건원 광역 보건소라고 할수 있는 병원이 아예 기능을 못했죠.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문제들이 그 사회 내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그런 영토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영토 안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할 때그 안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자유를 발현하는 게 비로소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예요. 그게 1차적입니다. 그 다음이 어떤 공동체,
또는 집단,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핵심은 안전한 영토, 이게 먼저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니까 굉장히 대립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조금 더 이제 풀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서로 보호해야 되고, 공동의 아까는 안식처라고 했는데 안전망, 이걸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사회가 이게 전제되는 공동의 안전망이 전제되는 그 곳에서 사회가 개개인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 이걸 이제 과학에서 자유도라는 말로 씁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그 주어진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또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자유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유도가 사실은 개인의 자유에서 되게 결정적이고, 가령 독재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는 자유도가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각 개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지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정치 형태 내에서는 각 개인이 이것저것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 자유도가 높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한 것도 한 어떤 영토 또는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정치 공동체 이 안에서 개인이 이할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전제되면서 그 부수적인 것으로서 어떤 공동체의 구성 이게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잠깐 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진정한 자유라는 게 개인이 이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떤 권리. 이제 과거 로크 또 조금 지나서는 밀 이런 이제 정치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자유를 사회 속에서 자유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안전하게 구성되고 그 공동체 개인의 행동의 여지를 최대한 확장하는 그 자유도의 어떤 폭 이게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의미한다. 조금 이제 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요점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다. 이걸 이제 정치 철학에서는 공화제라고 봅니다. 공화. 그러니까 민주보다 공화. 공동의 것. 이걸 강조하는 방식이죠. 민주라는 게 개인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중요한 건 공화. 이제 공동체의 구성이 먼저다. 굉장히 뭐라 하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쉬고 나서 이 서양의 근대 정치 철학, 도대체 개인의 자유와 주권, 국가의 구성, 정부의 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